한번 해먹어봐. 진짜 한번 해먹어봐. 한 번만 믿고 한 번만 해먹어봐. 오! 반갑습니다. 지웅지웅 마약진 오가입니다. 오늘은 무엇을 할 거냐? 부셔먹는 불닭볶음면 과자를 정말 불닭볶음면처럼 볶아서 먹어보려고 합니다.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지용! 준비물은 간단합니다. 집에 가스레인지나 냄비, 물, 과자 뭐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. 야! 넣고 누르고 빠야! 물을 넣고 얘를 열어서 넣습니다. 일단 얘를 팔팔팔팔 끓여서 익힌 다음에 스프를 넣을 겁니다. 아, 이거 냄새도 그냥 라면 냄새예요. 우리가 아는 그 라면 냄새. 이제 다 됐으니까 물 좀 버리고 오겠습니다. 맞습니다요! 이제 여기다가 스프를 넣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얘를 흔들어서 와, 비주얼! 비주얼은 진짜 괜찮은 것 같아. 와, 냄새 진짜. 와, 냄새는 맛있다. 냄새는 여러분 진짜 맛있어요. 무슨 냄새냐면, 아, 뭐라고 해야지? 아, 무슨 냄새라고 표현을 못하겠네. 이거 여러분 한 번씩 맡아본 그런 냄새인데 뭔지 잘 모르겠어요. 아, 괜찮을 것 같은데? 나쁘지 않아. 나쁘지 않아. 아, 근데 맵다. 매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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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워. 이제 먹겠습니다. 하나, 둘, 넷, 가디오! 오! 오! 우와, 여러분 진짜 맛있다. 진짜 거짓말 아니고 해먹어봐요. 제가 영상 보면 알겠지만은 맛없으면 맛없다고 해요. 진짜 맛없으면 맛있다. 괜찮아, 진짜 맛있어. 무슨 맛이냐면요, 약간 매콤한데 그 불닭은 그냥 막 맵잖아요. 근데 물이랑 희석이 돼서 그런지 그 정도로 매운맛은 아닌데 달달하고 약간 매콤한 안선탕면이나 그 일반 라면 있죠, 일반 라면을 그냥 비빔처럼 해먹는 그런 맛이에요. 진짜 맛있어. 거짓말 아니고 한번 해먹어봐. 진짜 한번 해먹어봐. 한 번만 믿고 한 번만 해먹어봐. 진짜 맛있음. 오리를 냉장고에 넣고요, 좀 시원한 상태 만든 다음에 채 썰어가지고 같이 먹어요. 비빔면처럼 진짜. 그러면 진짜 맛있을 거야. 더 맛있을 거야. 맛 없으면 저 진짜 표정부터 나와요. 표정이 와 개떡 맛이라고 막 이렇게 하는데, 아 솔직히 기대 안 했는데 너무 맛있다. 맵찔이서 먹을 맛. 제가 먹을 수 있으면 웬만한 사람 다 먹습니다. 진짜 거짓말 아니면 진짜 맛있습니다.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, 구독,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하죠. 그럼 여러분 안녕.